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만들기 쉽게 보세요. 재료 두 가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냄비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냄비예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 춥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끈따끈하게 한번 우리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어보자고요. 대신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고급 재료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혼마그로입니다. 혼마그로. 카고시마 현지라는 데서 그쪽 지방이 양식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참치 같은 경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슈퍼에 좀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양식 혼마그로입니다. 가격은요, 이게 100g당 598엔이네요. 두 개 합쳐서 약 300g 전 사용할게요. 300g에 얼마야? 약 2000엔이네요. 세금 포함해서. 아주 쌉니다. 이건 오늘 싸더라고. 그리고 여기 한뭉땡이. 이거 다 쓸 거 아닙니다. 내기. 한국말로 하면 파입니다. 파. 대파. 겨울철 또 대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요리인데요. 일본어로 하면 내기마 나베입니다. 내기마 나베. 짠. 저는 오늘 이 냄비, 이 나베에다가 할 텐데요. 양을 모르겠다.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혼자 드실 거다, 뭐 양을 적게 드실 거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냄비 말고 뭐 미소시루 같이 조금만 만들어 갖고 드시면 돼요. 그럴 경우는 내기마 지루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양은 여러분들이 그 시츄에이션에 맞춰가지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기마 나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큼직한 게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그죠? 대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시미용입니다, 이거. 사시미용을 쓰는 이유는 혼마그로를 쓰는 게 맛있어요. 일반적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산이 얼마 안 되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참치를 쓰시면 돼요. 대신에 조금 퍽퍽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 참치가 쌀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토로 아니면 오토로보다는 이 추토로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우리 아카미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양식 같은 경우는. 근데 자연산 참치의 아카미, 한국말로 하면 적신이라고 하나요? 적신. 그거는 조금 퍽퍽할 거예요, 많이. 대신에 그렇게 뭐 맛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라도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일단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요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시미를 먹어도 대박인 건데, 이거. 기름기가 아주 잘. 양식이라치 기름기가 더 많아. 이거 왜 붙였어 이걸? 뛰어. 자, 그럼 파를 먼저 손질할게요. 파. 파도 이게 되게 싸더라고, 뭉탱이를 파는 게. 한 반값이에요. 얼마 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은. 근데 이게 좀 밖에 오래 놔뒀나 봐요. 이 껍질 부분이 조금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겉부분만 좀 떼어보낼게. 떼어보내 어딜 보내. 떼어서 이 안에 것만 쓸게요. 여러분들은 다 쓰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업장에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레시피도 오늘 진짜 심플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진짜 뭐야, 깜짝 놀랍니다. 너무 쉬워서 가지고 말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아, 요거는 써야 되겠다. 파란 부분만 씁시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제가 국물 뺄 때 이럴 때 다른 요리에 쓸게요. 그리고 일반 업장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잘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면은 되게 예쁘거든요, 그 모양새가.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단점이 뭐냐면 이 먹다가 또 이게 이 안에 게 톡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게 잘못하면은 겨요. 전 그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안 썰고, 어차피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어수썰기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신 조금 큼직하게 써세요. 약간 이렇게 썰면은 이게 빠집니다. 끓이면서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 천장 입 묶근형 안 들려면은 꼭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이제. 대파는 약 두 줄기 쓸게요. 자, 그럼 파는 이렇게 잘라 놓고요. 어우, 기름 봐. 기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너무 큰가? 맞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기마 쿠시가 되는 겁니다. 꼬치. 보통 일본에서는 이렇게 파를 가지고 같이 하는 꾸시 이런 거 뭐야? 꼬치를 네기마라고 말을 해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닭고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참치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죠? 네기마. 참치 네기마. 일단 뺄게요. 이거,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아, 그리고 이 요리는 참치 이렇게 좋은 거 말고 원래는 조금 짜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일반적인 이렇게 사시미용은 따로 쓰고, 왜냐면 이걸 업장에서는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짜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많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회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요리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이 써는 거는 그냥 대충 썰면 돼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썰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막 썰어도 돼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이건 또 맛있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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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게 짜투리가 또 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저는 그런 걸 사려고 했는데 오늘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이걸 사왔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참치도 이렇게 준비 끝입니다. 어우 기름 봐. 장난이다. 보세요.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 끝입니다. 요리가 진짜 간단하죠. 이거 여러분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냄비 국물 만들어야죠. 그죠? 국물 레시피를 이것도 또한 아주 심플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레시피 깔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계량 해볼게요. 먼저 물입니다. 물이 400g cc로 하셔도 돼요. 보세요. 400cc를 넣었는데 딱 400이 나오네요. 399. 예.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진간장이 30, 맛술이 30. 여러분, 이거 cc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램으로 할게요. 맛술도 30. 짠. 그리고, 혼다시입니다. 원래 갓소다시 국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끔,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다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혼다시가 뭔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혼다시 일본 요리도 많이 쓰니까 꼭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그램으로는 약 3g 나오네요. 오케이. 끝이에요. 끝. 간단하죠. 이거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 뭐야. 아이, 뭐 하는 거야. 넣어야지 이걸. 뭐 하는 거야. 어휴, 큰일 나오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했죠. 그러면 마거를 넣으세요. 참치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거 살짝 한번 데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손도가 좋기 때문에 바로 했는데 손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잡내가 많이 나니까. 특히 기름이 많은 생선은 굉장히 비린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처음에 거품을 잘 걷어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거품. 자, 그럼 이렇게 살짝 거품을 걷은 다음에 넣으세요, 이제. 아, 단우 말 것 같은데, 이거? 단우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요 정도만 넣을게요. 단우 많겠다. 요 정도만 할게요. 좀 남길게요. 요렇게 하면은 딱 2인분 먹겠다. 응, 딱 2인분. 그리고 드시는 방법은 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냄비 같은 데다가 이게 뭐야, 버너 켜가지고 불 켜가지고 그냥 같이 드시면 돼요, 끓이면서. 대신에 처음에 먹으면은 이렇게 간이 안 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이 파에도 간이 배야 맛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 냄비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냄비에서 다 완성이 되면 이쪽에다가 옮겨가지고 원래 끓이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한번 끓이면 또 너무 끓이면은 조림처럼 쫄면서 짜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간을 보세요. 오늘 말이 너무 많다. 아우, 약간 심심한 느낌? 조금 졸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살짝만 졸일게요. 졸인다고 할까? 살짝만 끓일게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살짝 끓였죠? 지금 한 1분 정도 끓였어요. 그러면 불을 끄세요.
그러면 참치도 어차피 다 익었거든요, 참치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놔둡니다. 살짝 식힌다 그럴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금 숨이 죽게. 그래야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대로 해가지고 살짝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분이 경과했어요. 3분이 경과하면은 살짝 식으면서 파가 오세요. 숨이 약간 죽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면 돼요. 자, 우와 기름 봐. 기름, 여러분 기름 보이세요? 참치 기름 보이시나? 이렇게 보니까 참치 엄청 많네. 딱 2인분이다 그죠? 좋다 좋아. 파를 그리고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 제가 보니까 요것만 할게요 저는. 근데 그냥 따끈따끈하게 얼른 먹자. 배고프다. 가게서 먹으면 이거 얼마를 받아야 돼? 엄청 비쌉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봐, 얘는 이렇게 먹으면 져요. 먹다가 이게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얼른 먹자. 야 이거, 파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일단 파가 익었으니까 밥이랑. 파 대박. 위험해. 파 대박이다. 대박. 뭐 파만 먹어도 되겠다 이거. 파 진짜 맛있다. 이걸 떠먹을게요. 대박이죠 여러분, 보세요. 대박이지 이거. 혼막으로. 이거 저 다 못 먹겠다 이거. 혼막으로. 야, 정신 못 차려. 국물. 야, 간도 딱이다. 간 딱이에요, 여러분. 야, 기름 봐라. 야. 파에 이 혼막으로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뱄어요, 뱄어. 장난 아닙니다.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혼다시를 넣은 것도 있는데, 이 참치 기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원래 생선 살, 그, 날 거, 기름기 많은 건 좀 잘 못 먹는데,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국물에 이렇게 있는 기름? 물론 엄청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참치가, 녹아요. 이거요. 그죠? 뭐 씹을 게 없어. 역시 쭈뚜루. 야, 이거 역시 파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파를 꼭 듬뿍 넣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마구로를 한 200g 넣고, 파를 아까 좀 남긴 거 다 넣고, 그다음에 한 줄기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밸런스를 그렇게 맞춰 보세요. 야채가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혼자 먹기는 너무 많다. 딱 2인분. 야, 이거는 여러분 진짜 꼭 가세요. 특히 참치 꼭.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생선 회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치라는 게 회로만 먹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방어 있죠, 방어. 방어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아주 신선한 걸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잘못 사용하면 비린 맛이 강하게 나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연어도 괜찮고. 야, 마구로 진짜 대박이야. 놓아, 놓아. 진짜 부드러워. 뭐 고기 먹은 것 같아, 고기. 진짜 부드러운 스테이크. 딱 그 맛이네. 야, 국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진짜. 감칠맛이 꽉꽉 차있어. 전혀 비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제 선도가 좋은 참치 있어가지고. 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다. 여보, 저 다 먹을게요. 이따 파 넣어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아, 딱이네, 이거. 자, 그럼 여러분, 저 이거 아주 맛있게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딱 두 가지 재료. 딴 거 필요 없어요. 일체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 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